김밥 좋아해? 저는 완전 좋아하죠. 김밥 좋아하세요? 아니요. 왜요? 김밥 왜 좋아해? 우리 시절에는 김밥을 반찬 없을 적에 그냥 막 대충 싸먹던 맞아, 거라서. 맞아. 어, 가보시죠. 오케이, 가겠습니다. 가까이 있지? 그럼요. 아, 그걸로요? 아, 아 네네네. 우리 바라현미로 깔고 이거 3번 한번 시켜보고 이거 3시간 전에 해야 됩니까? 바라현미 하면 해놓으신 건 없나요 오늘? 그러면 안 되고 왔어요. 김밥이 김밥이 갖고 왔어? 왔어요. 기대 기대. 자 봅시다. 오잉 오잉. 젓가락은 안 줬어? 어 그러네. 우리 젓가락 없나 이 안에? 이런 뛰어갔다 와야지 뭐. 여기는 젓가락으로 뭐 흑산 멸치 치즈. 언박싱입니다. 자, 언박싱입니다. 자 멸치부터 열어볼게요. 멸치부터 열어보세요. 짠. 우와 뭐야? 밥이 거의 없어. 밥은 와, 밥은 진짜 풀이네. 풀칠만 했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치즈. 치즈 짠. 와 치즈 많이 들었다. 치즈가 많이 들었네. 와 맛있겠다. 비율이 좋네. 또. 자 마지막. 드디어 제일 비싼 특선입니다. 짜잔. 와. 저 허영건 뭘까요? 곤약. 치즈 좀 먹을게요. 와사삭 와사삭. 샐러드 드시는 소리가. 나 이런 김밥은 맨날 먹을 수 있어. 한입 반덕이라 말을 못하겠다. 이게 6,000원, 이게 6,000원인가? 아, 멸치가 6,000원인가? 그리고 치즈김밥이 6,500원인가 그랬어. 근데 온갖 야채와 온갖 영양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. 이거는 김밥이 아니에요. 요리지. 특선 한번 먹어볼래? 만 원이 넘는 거네. 만 원이 넘는 특선. 진짜 별거 다 들어가 있다. 한 입에 넣어야 맛있어요, 김밥은. 왜? 어, 그럼. 커. 너 유명하니까 알겠다. 괜히 연구원이 아니네. 나 그냥 연구소장님이에요. 연구소장님. 먹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. 먹고 나서 기분 좋은 김밥. 맛있습니다. 배부르다. 어, 식사도 했는데 이제 후식은 뭘로 하실래요? 야 후식 먹으면 살 찌는 거 아니야? 살 안 찌는 쪽으로 가야지. 어, 안 찌는 거 뭐 있어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좋지.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니까. 그렇지. 맞아요. 너가 돈 내면 0 칼로리다. 어 그렇게 되나? 너가 돈 내면 0 칼로리야. 어디 아이스크림 맛있는 거야? 어 여기. 어저께 나 여기 그저께 왔었는데 문 닫았었지. 월요일 날. 어 여기 월요일 날 닫아요. 일산은 월요일 날 뭐가 되게 많이 닫더라고. 혹시나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을 피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범상치 않네.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올드커피랑 비슷하니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엄마. 내가 월요일 날 왔더니 문을 닫아서 안 하는 집인 줄 알았어요. 아, 네. 어우, 어머나.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? 네네. 어우, 나 이태리에서 젤라또 먹고 그 이후에 절대 맛있는 집 못 봤는데 얘가 여기 맛있다 그래서 왔어요. 네. 자, 뭐가 제일 맛있나요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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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타치오 맛도 좋지. 난 커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커피 아이스크림 그거 대신 피스타치오 하면 되겠네. 자 먹어봅시다. 안 달어. 좋아 안 달아서. 드세요. 먹어봐, 쌀. 오! 쑥맛 좋다. 먹어봐.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이야. 어. 이게 강릉 거보다 맛있어. 응? 강릉 거보다 맛있다고. 어, 맛있네. 죄송합니다, 강릉의 아이스크림집. 우리 거의 줄 서서 먹었었거든, 강릉에서는. 여행 이태리에서 음식이 제일 신경질 났었거든? 아, 이태리 음식 맛있어.
뭐야 이거 왜 이래 그랬는데 아이스크림 먹은 것만 기억이 나요. 근데 베트남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거 그집 것도 생각나고 딱 전 세계 두 개 났는데 앞으로 파타타도 생각날 것 같아. 쑥맛. 쑥이 진짜 맛있다.